안녕하세요. 오늘 헤어 모델로 오셨는데 혹시 고민이 있나요? 모발이 너무 가늘어서 한번 나올까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좀 전에는 잘 나온다고 했어요. 계속 헤어긴 했는데 약간 빨리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. 그렇죠. 평소에 어땠어요? 평소하면 결이 이뻤나요? 약간 많이 잘 타서. 그렇죠. 제가 좀 전에 빗질을 해보고 이런 머리들은 거의 제 경험상 80%는 정말 그랬어요. 솔직히 그런 건 많이 들어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반전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. 고객님 들어오면 머리 일단 만져보고 아무래도 경력이 한 20년 정도 있다 보니까 대충 머리 보면 아, 이 머리는 펌어가 잘 나오고 있다 안 나오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느낌하는 펌의 느낌은 이제 깨끗하면서 이렇게 탄력있게 딱 나오는 느낌인데 좀 빠시시하거나 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얼굴형이 이렇게 있으신데 고객님 얼굴형은 좀 불안한 편이래요. 제가 봤을 때 맞나? 네. 거울 위쪽으로 뒷면을 한번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턱선의 느낌과 옆라인의 그 옆광대와 이 라인이 조금 더 이렇게 둥근 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확실히. 그래서 앞머리가 없는 게 더 시원해 보이긴 하시거든요. 근데 좀 있는 것도 나쁘진 않네.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갑자기 급 변경. 감사해요. 느낌이 여기까지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. 아, 좀 너무 동그랗긴 합니다. 그렇죠.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약하게 좀 동그래 보일 것 같은데 차다리 뻗치는 건 어때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너무 이건 싫어요. 약간 근데 자연스럽게 뻗칠게요. 뒷머리는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데 옆머리만 살짝 이렇게 좀 뻗치게 그렇게 해서 앞머리에 레이어도 살짝 이렇게 얼굴을 감쌀 수 있게 숨 좀 내고 오늘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정말 제 고객이었다면 저 화나 안 시키거든요. 화나 안 시켜요. 왜냐면 요즘 머리들은 막 염색도 하고 뭐 머리에 뭘 되게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딱 만졌을 때는 괜찮은데 파마 딱 하고 나오니까 머리 지글지글한 경험 있어요? 난 봤어요. 혹시 막 옥수수 수염차 같이 되는 경우 있어요? 있었죠. 아 진짜요? 이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. 드물긴 하는데 깐딱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커트 느낌 먼저 좀 해볼게요. 커트 느낌은 저는 고객님 얼굴형은 이렇게 좀 동그란 형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자머리보다는 앞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의 펌어 느낌으로 하고 약간요 아주 약간의 최대한 이 길이는 안 자를 건데 뒷머리만 다듬는 거 왜냐면 지금 왜 제가 이 디자인을 말씀드리냐면 그 전에 어떤 선생님이 자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뒷머리가 되게 틀려요.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어요. 그래서 보이시려나? 맞아요. 맞죠? 제가 이제 좀 전에 보는데 제가 커트 안 했는데 이쪽이 되게 길더라고요. 그래서 동네미 혹시 측만증이 있으신가 그랬어요. 왜냐면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반듯하게 있으신데 이쪽이 좀 길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뒷머리는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자르고 앞쪽에서만 이렇게 좀 길어진다는 느낌 오늘 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. 뒷머리 느낌이 층이 없는데 약간 레이어드가 너무 없으세요. 이 느낌에서는 조금 저는 속라인에 아주 미세하게 디스커넥션을 조금 들어가서 무게감을 좀 빼볼게요. 약간만요. 일자 느낌인데 무게감 좀 빼는 느낌. 지금 보면 뒤통수도 없거든요. 레이어드 살짝 앞에만 레이어드하고 속라인에서 무게감 좀 빼볼게요. 속라인에서 요거 무게감 좀 빼서 좀 넓어 보이는 느낌. 저는 그걸 좀 없애는 느낌으로. 지금부터 커트 시작해볼게요.
말리기만 한 거예요. 드라이 100% 커트 마무리한 다음에 조금 더 예쁘게 라인을 자르고 해볼게요. 조금 더 펌드링 되게 잘하죠. 약간 열펌을 방향성만 주면서 말입니다. 일단은 저는 앞머리 느낌 연결 좀 더 하고요. 층의 느낌 조금 더 연결해볼게요. 앞쪽만요. 근데 머리가 보면 고객님 얼굴형이랑 펌머 볼륨감 때문에 이렇게 살짝 드라이하려고 하잖아요. 근데 너무 가급적이면 인라인을 이렇게 강하게 말거나 그러면 조금 더 얼굴 살이 통통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알아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입자머리, 너무 입자머리에 폭발감을 주면 좀 생각보다 이거 살짝 보이는데 특히 증명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있죠. 그때 조금 느낌이 더 있으니까 별 느낌만 좀 예쁘게 드리려고 에센스 마무리 바를게요. 디바이 수상 차를 해가지고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. 아셨죠? 저는 오늘 펌어 느낌의 형태를 앞라인에서 최대한 연결해서 얼굴 살을 좀 최대한 그 가려보인다는 느낌.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모두님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